지난일 동두천 노인복지관에서 동두천 경찰서와 함께하는 교통사고 예방 어르신 교통안전교육이 실시됐습니다. 본교육은 어르신들이 나이가 듦에 따라 신체 기능 및 인지 능력 저하로 인한 교통사고가 잦아져 예방 차원에서 기획됐습니다. 행사에는 오세창 동두천시장, 동두천경찰서 교통관리과 최기현 계장과 손용민 노인복지관 관장이 참석했으며 아동, 청소년 안전보호 참여 어르신 20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동두천경찰서 경비교통과 정기영 경장의 보행 3원칙 교통사고 사례를 포함한 PPT 강의로 어르신들의 교통안전교육과 보이스피싱 교육이 진행돼 참여 어르신들의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